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꼭 만나야 된다. 그런 여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사주팔자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아이고, 여자들은 좀 쇼부득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남자의 어쨌든 좀 잘 따라주는 남자를 만나야 복이 있죠. 그리고 얼굴 상은 예쁘지도 않으면서 예쁜 거, 또 쇼부득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또 지혜롭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여자, 또 부지런한 여자, 얼굴이 왜 죽은 데가 없는 여자를 만나면 복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주댕이가 안 까불어. 주댕이? 응, 주댕이가 가만히 있어. 주댕이가 빠른 여자는 남자를 사주팔자를 잡아먹는다 하죠. 너무 잔소리가 많으면. 그러니까 조금 뭐 지식이 있는 여자들 같으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지간에 살아가는데 서로가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주댕이가 빠르면 절대로 못 살아. 망해. 그 여자는 남자든 주댕이가 조심해야 돼. 주댕이? 그렇지. 요즘 시국에 주댕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천지야. 부부 사이도 이혼하는 사람 많고. 근데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복이에요. 특징적인 건 뭐가 있어요? 관상으로. 그러니 관상으로 보면 여자들이 왜 죽은 데 없고, 이마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이마가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짱구처럼 툭이 나와도 안 되고, 그리고 눈이 반달처럼 생겨갖고, 눈이 왜 눈동자에서 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빛이 바짝바짝 나는 여자분들, 그리고 입이 툭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 조금 왜 자기 얼굴에 좀 맞는 입소리를 조금 사부덕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남자를 만나면, 이런 여자를 만나면 복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얼굴이 너무 그렇다고 너무 둥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기부 좀 여자들이 보통 보면 왜 부위승 여자처럼 그런 관상을 가진 분들은 남자들이 만나면 복이에요. 진짜로 돈복이야. 그리고 손도 너무 깨어른 거 쓰지 말고, 첫째로 여자 주댕이가 말이 많으면 그걸 잘라. 여자는 주댕이가 말이 많으면 남자들 피곤해. 그러니까 잘라. 주댕이가 문제다. 그렇지. 여자도 주댕이가 문제잖아. 근데 그렇게 서두부른 관상을 가진 사람들은 계란형도 아니면서 약간 계란 둥그렇지도 않으면서 약간 얼굴이 둥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까매도 안 되고 너무 희도 안 돼. 조금 중간층. 근데 눈이 반달형들이 보통 보면 애교도 많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로는 첫째로는 말 많고 주댕이 가벼운 여자들은 절대로 안 되고, 좀 주댕이가 무거운 여자들, 그런 여자 만나라. 그렇지. 그래야 남자가 복이야.